1890년대부터 제작된 52만 개 이상의 영화와 TV 프로그램, 각종 뉴스 영상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UCLA 영상자료실.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60년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자료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6.25 전쟁 관련 영상도 있습니다. 해방 후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을 담은 자료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일제 강점기의 자료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낯선 장소. 낯익은 얼굴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0여 초 분량의 영상 속.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남게 된 기록일까요? 주어진 정보는 1921년경 촬영, 미국 도착이라는 두 가지뿐인데요. 1921년 워싱턴 회의가 개막된 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워싱턴 DC 근방에서 촬영됐을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배경이 된 건물을 워싱턴 DC와 인근 도시의 주요 건물과 대조해봤지만 일치하는 건 없었습니다. 워싱턴 DC가 아니라면 어디일까? 무남의 글씨입니다. 친필입니다. 당시 이승만 박사가 쓴 일기에 답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1921년 8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영상의 배경은 샌프란시스코 한 미술관 자리에 있던 건물로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프랑스의 혈맹 관계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워싱턴 회의가 바로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질서를 다시 논의하는 그러한 회의였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하기 앞서서 이승만이 이곳을 방문했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까지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수행했던 그에게 현지 언론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워싱턴 회의에서 한국의 입장을 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사상자는 천만을 넘었습니다. 전쟁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군비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었는데요.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완전한 군축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은 군비 제한을 위한 국제회의를 제안했습니다. 1921년 열린 워싱턴 회의지요. 그런데 미국의 목표는 단순히 군비 축소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태평양 지역에서 새롭게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과의 세력 조정이 시급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전한 이후 강력한 해군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하와이까지 노리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당시 하와이계 주민의 상당수는 일본계 주민이었을 정도로 사실 하와이가 일본의 영토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이 태평양에서의 국제질서를 새롭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었고요. 3개월 동안 열린 회의에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9개국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회의에 한국 대표단을 위한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고 한국 문제 역시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없진 않았습니다. 대표단은 해외 정치 지도자들과 접촉해 외교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며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 했습니다. 100여 년 전 독립을 향한 긴 여정 중에 잠시 카메라 앞에 섰던 임시정부 대표단. 묻혀있던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중요한 동영상이 미국 대학에 소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태까지 이것이 발굴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 의아할 정도인데요. 자료들을 발굴하고 또 정리하고 보존하려는 좀 더 체계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이 영상 말고도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아직도 사장된 채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연방정부가 관리하는 아카이브입니다. 방대한 양의 근현대사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죠. 한국과 관련된 자료들을 찾던 중 반가운 노래소리가 나왔습니다. 애국가에 이어진 것은 1942년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장이었던 이승만의 육성이었습니다. Men and women of the Orient, my voice comes to you from Washington, the beautiful capital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today reflects the spirit of this great democracy. This is a feeling of spirit, a speed in the air. It is the hurry of millions of people to get on with the winning of the war. 저도 거의 처음 들었습니다. 영문으로 된 거. 이렇게 육성이 담긴 영문 연설 내용은 그렇게 아주 희귀한 그런 자료인 것 같고요. Marching men and flying men go forth from America in endless streams. They are the soldiers of freedom. They are coming to your rescue. 뭐가 있었냐면 미드헤드 해전이 있어요. 거기에서 미국이 대승을 거둡니다.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면서 촉발된 태평양 전쟁. 이승만 위원장은 일본의 패전을 예견하며 한국의 독립을 주장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완전히 그 터닝포인트가 되거든요. 전환점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제응을 한 것 같고 오남은 너무나 좋은 기회를 이제 맞게 된 거죠. 태평양 전쟁 중이던 1942년 미국 정부가 만든 국제방송 미국의 소리를 통해 이승만 위원장의 목소리가 송출됐습니다. I whose voice you hear have long been a man of peace, but I glory in this war. For this is a people's war, and the freedom of all mankind is its object. The hated Jap has come among you with honeyed words and false smile. He tells you first, if the Japs win the war, all the people of the Orient will gain their freedom. The Jap lies, and I will prove it. 당시 국내에서도 단파 방송을 통해서 이제 비밀리에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대한 임시정부 대표 위원장으로 미국 경성 워싱턴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토멸해서 모든 민족이 다시 평화와 자유와 부강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외국 경성의 벼락불이 떨어지기를 시작해서 차차 지속 진행할 것입니다. 비밀리에 들었고 일본이 물론 그것을 이제
적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다가 결국 이게 이제 적발이 됩니다. 42년 이후에 적발이 돼서 단파방송 사건이라고 해서 큰 아주 사건이 일어나서 체포돼서 또 고문을 받아서 옥살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100여 명이 넘는 경성방송국 직원들이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거나 희생됐습니다. KBS에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비가 설치돼 있습니다.